토토는 불법입니다. 나만 돼. 컨디션 보러 스포츠 토토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닌데요.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컨디션 어때 물어볼 때 저희 동생도 물어보거든요. 항상 스포츠 토토는 불법이야. 내가 바로. 저희 그거 추를 했어요. 오, 가자. 구삽순 파이팅 해야지 노래 알아요? 그거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는 네 수아님 오늘 저 혹시 가방 그거 하시나요? 네 할 거예요. 아, 저 근데 재미없는데 얘 가방에 보면 쓴 게 없어요. 가방에 쓴 게 없어. 라이터 몸에 안 좋은 건 다 들고 다녀요. 맞아 이거지. 아세요? 주현영 주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쳐야 돼. 이건 쳐야 된다고? 지금이야. 부끄러워. 가을이 안 보여. 발재가 보여줘. 왜 주문이 나네요? 저요? 아니요. 저 원래 아까도 쳤는데 지금은 추고 싶지 않아요. 아, 죽다. 아니야, 이제 발라. 그거야? 아. 너무 힘들어. 한번 떠쳤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더 예뻐졌네요. 머리 염색했잖아요. 진한 색깔로 바꿨잖아요. 왜 몰라요? 다 파마하고 염색하고
저는 감독님이 머리 색깔 바꾸라 그랬어. 네. 리벙텅 하다고 이틀 동안 쪼아가지고 바꿨는데 다들 이쁘대요. 진하게 더 낫대요. 애들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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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지금 연기 톤이거든요. 뭐라고? 아, 너무 가까이 찍지 마. 키가 돼요? 언니 예쁘게 나온다. 아, 컷, 컷. 이렇게 나 이거 안 돼. 얘 안 돼요. 손 떨어요. 나 이거 안 돼. 아, 언니 이거 해야지. 아, 나 진짜. 아, 올 수 있다. 아, 이거 표도 찍어야 되는데, 이리 있어. 때려봐, 나를. 나를 막 때려. 어, 이제 끝났다. 선배 당첨. 안녕하세요. 지분이 좀 말하지 않아. 하이. 같이 삽시다. 안녕하세요. 안녕. 괜찮으세요? 아, 근데 그 와중에 블로킹 두 개나 잡은 거 아니야? 아닌가? 맞죠. 왜 나한테 때려준 거야? 블로킹 점프 안 하고 서서 쳐서 그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The good part obviously is the win. Always coming back down, and we were down the first set and we came back and won 3 in a row, which is the best thing ever. I guess the bad thing, we just kind of started off kind of slow in the first set. I think as a team, we didn't really start clicking together until like the second or third set, but it got better, so. I think honestly, we got a lot of good rest coming off the GS game. We had some downtime, so I think that was probably the best benefit for me personally. I was feeling kind of tired past week, but I think the resting really helped and was the best preparation, I think. No, it's just, I mean, you know, my thing is I'm a very emotional person, so when my body feels a certain, my mind feels a certain way, I kind of let myself feel it, but compared to last game, to this game, it's getting better. So I just hope that my mind will be better. These last few games, like too serious, you know, I'm not having as much fun because there is a pressure and a stress of like winning and trying to make the playoff in that significant amount of time. So right now, what I'm trying to do is just tell myself one day at a time, one practice at a time, one game at a time, and just focus on what's short term in front of me instead of thinking long ter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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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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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1세트 때 너무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서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승점 3점. 아, 수원에서 저희가 잘
경기력이 좋은 경기력이 항상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모든 선수들이 저 정대영 언니의 부상 투혼 다 같이 집중력이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 효진이는 높이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수랑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맨투맨을 떠도 저보다 솔직히 더 높은 위치에서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위치에서 때리는 거는 주대 각으로 때리는 것만 내가 한번 막아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1, 2세트 때는 좀 그게 좀 잘 안 나왔었는데 마지막 뒤로 갈수록 좀 그래도 유연아 좀 효진이를 잘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효진, 효진이도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뭐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네, 줄 건 주고 막을 수 있는 거는 막는 작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그런 부분에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하위권 팀들한테는 무조건 승점을 따는 게 중요한 경기일 것 같고 그렇게 승점을 다 따되 강팀 위에 상위권 팀들한테도 한두 경기는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나오면은 그래도 저희가 플레이오프는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GS나 인삼 같은 경우는 저희랑 승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고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 있게 하면은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세를 몰아서 쭉쭉쭉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조심해! 김삼씨. 네? 아까 세인이 막 교체될 때 왜 이렇게 웃었어? 왜 이렇게 창피해요? 그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주 볼 끝까지 보는 수비 보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전세한 김세인 두 선수가 함께 투입이 됐습니다. 바보같이 어디서 교체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창피해. 왜 그래? 왜 저래? 레오데이 마지막 프로거든. 레오데이 안 봐요? 레오데이 가끔 봐요. 약간 이렇게 너무 이겼어.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나한테 좀 그렇게 반갑게 진짜 이 사람들 말했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뭐 바뀌었냐 물어봤거든. 뭐 바뀌었냐고 물어봤거든. 반갑게 인사해봐. 얘 보면 반가워가지고 다들 조한님입니다. 파이팅 해야지. 대리방 고맙다. 파이팅 해야지. 그럼 내 건데 대영 언니한테 갔어. 아 맞아. 근데 제 핸드폰 보신 거? 아니야. 오케이. 나 계속 찾고 있었어요. 누구 거예요?